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금 저희 전사님들이 저거 준비하느라 소리가 좀 나오죠?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상소입니다. 상소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뭐 상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사에 하소연할 소입니다. 뭐냐면 위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특별히 상소라고 하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의 심리에 청구하는 게 상고랍니다. 오랜만에 어릴 때 배웠던 사회시간을 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몇심 제도가 있죠? 네, 삼심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이거 많이 안 바뀌었겠죠? 저 배웠을 때랑.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갑니다. 뭐 실은 이 외에 헌법재판소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예 법 자체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오늘 주제는 단순하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상소를 하는 것처럼 바울의 상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소, 어떤 상소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황제의 법정, 나 지금 여기 있다 그러는데 여기가 어디죠? 계속 제가 장소를 물어봐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인데 유대 사람들을 지금 어디서 재판을 하자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하자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지금 저희가 세 번째 공청회를 나누고 있어요. 이걸 뭐 이게 우리나라처럼 재판 청문회 딱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의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첫 번째 공청회는 천부장 앞에서 했습니다. 막 붙잡히고 난 그 다음 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결론은 난장판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 끝납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진행을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내리자라고 하면서 판단을 보류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지난주 그 얘기했었죠. 그 세 번째 공청회인데 벨릭스가 잘립니다. 그리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여는데 역시 가이사랴에서 열립니다. 결론은 혹시 예루살렘에서 가지 않겠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장소에 따라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요. 그런 것처럼 장소에 따라 법이 좀 달라요. 교회도 좀 그래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내고 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복장 같은 경우도 좀 교회들마다 좀 다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무조건 뭐 집사님, 권사님 직분으로 불러야 되는 교회지. 거기는 그냥 원래 형제자매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니, 오빠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여학교에 16년을 있다 보니까요. 형, 누나라 말을 자꾸 잃어버렸어요. 언니, 오빠밖에 안 나와요. 약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또 어디는 정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좀 다 달라요. 문화라는 게 다르지 법도 다르는데, 실제로 조금 더 이제 법으로 가면 더 분명해져요. 이 법이요,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지금 정유라 씨를 자꾸 이제 끌고 오려고 하는 이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때문에 그 돌아가신 누구죠? 그 회장님이 누구였죠? 유병헌? 그분 딸을 지금도 프랑스에서 재판 중이거든요. 오지 않는 이유가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로 오면 법이 적용받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법 체계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배임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배임이 등배자에다가 맡기, 그러니까 등에다 맡긴 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데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저버린 게 배임이에요. 그래서 배임이 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그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 법이 없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자기 회사인데 일부러 손해를 끼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배임이라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엔 있어요. 왜냐면 가끔 기업체에서, 특별히 기업에서도 이제 오너죠. 이제 오너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오너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지분을 자기 걸로 끌어오기 위해서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지배권을 위해서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변호사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 조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로마법과 유대법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 그 바울이 처음에 붙잡힌 건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면 안 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것 같다.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온 것 같다라 그래서 실은 붙잡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싸우던 사람들이 두 번째 공청회부터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데려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해요. 법이 다르니까. 적용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디서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 베스도는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뭐가 옳은지보다 실은 중간에서 합의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딱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내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건 유대인들이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내 앞에서 로마의 법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의 요구처럼 내가 로마 법을 지켜줄 건데 대신에 장소만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딱 정치인의 모습이죠. 정치인의 모습이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나면 뻔한 거거든요. 일단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재판 전에 죽이려고 그래요? 재판 전에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급하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쓰는 이게 다예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근데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유가 뭐 삼심제도를 로마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다면 처음에 천부장,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방법원이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다스리는 고등법원,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제 제일 상위가 황제니까 황제 앞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신이 베스도,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했다 그래도 실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 근데 판사가 내가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항소한다 그러죠. 내가 한 것을 못 믿겠으니까 항의해서 다시 하는 거. 그렇게 상소를 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베스도란 사람이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법대로 치리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되게 쿨하죠. 오케이, 나한테 안 받겠어? 그럼 황제로한테 가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 로마법이라는 것 자체가 또 로마인이라는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한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상소라는 건요, 실제로 판결을 불복하기 때문에 하는 항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유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항소할까요? 유죄가 있다면 유죄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항소할까요? 유죄입니다 그 판결을 하면 피고인이 이게 꼭 유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형량이 크면 깎아달라거나 무죄라고 항소를 합니다. 이게 상소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찾아보면 상소의 또 다른 뭐 모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상소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던데. 근데 무죄라 그럼 누가 항소할까요? 상소할까요? 검찰이 합니다. 아니라고, 저 사람 무죄 아니라고,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검 쪽에서는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피고인 쪽에서 우린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저게 없죠. 항소 같은 게 없으니까 한번 딱 내리면 끝이니까.
아무튼 판결을 불복하는 게 상소고 항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세 번째 공청회를 하긴 했는데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유대인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난 아니라고 무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황제까지 올라간 게 된 거예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여기 또 하나 좀 알만한 게 로마의 총독이 있었는데 왕이 또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 왕,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의 조카예요. 아무튼 근데 이 왕은 또 누구냐면 로마 총독이 있고 그리고 유대가 로마에게 인정받은 왕이 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을까요? 총독과 왕 중에. 총독이 분명히 높아요. 근데 재밌는 거 총독은 자꾸 바뀌어요. 왕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총독이 높지만 총독은 왕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왕 같은 경우도 로마 총독과 싸울 수는 없고. 이 헤롯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나중에 로마인 이야기나 그런 거 보시면 뭐 클레오파트라랑도 연결이 되고요. 시저랑도 연결이 되고 이런 그 집안이에요. 하여간 딱 왔으니까 로마 총독과 둘이 돼서 상부상조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황제한테 나의 임명권자인 황제한테 이 사람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판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직 유대인들을 잘 모르니까 이 유대인의 왕한테 판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 다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읽지 않을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계속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처벌 요구했다. 그래서 자기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법과 유대법이 다르더라. 유대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로마법에 의하면 내가 봤더니 절대 죄가 없더라. 무죄더라. 그래서 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바울이 상소를 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목을 써야겠는데 쓸 게 없더라. 그럼 이제 아그리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좀 만나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번째 공청회가 열려요. 여기까지가 여섯 절이나 나와요.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공청회가 이제 열리는데 네 번째 공청회 또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근데 끝에 정말 황당한 말을 베스도 스스로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최고 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죄목을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뭐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아마 제일 잘하는 게 집사님이실 것 같아요. 죄목이 없는데 법원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그 헌법 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을 할 때 어떤 죄목을 올리냐 갖고 굉장히 많이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죄목이 없는 죄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미리 스포일러가 되지만 네 번째 공청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1일 부흥회 끝 다다음 주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그리파 왕도 실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안타깝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며칠 뒤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풀려났을 거다. 무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 처음에 사도행전 읽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바울이 삽질했다. 상소하지 말지. 며칠만 참았으면 풀려났을 텐데 괜히 바울이 설레발 쳐갖고 왜냐면 스포일러 또 합시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괜히 삽질했잖아요. 상소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며칠만 버텼으면 아그리파 왕이 왔고 아그리파 왕이 와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역사에 if라는 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간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세 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고. 절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처형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실은 빌라도가 내버려 뒀다는 건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건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요. 빌라도에 의해요. 아마 뭐 빌라도가 천국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귀는 진짜 아플 거예요. 그죠?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매일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요. 빌라도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십자가 처형에 빌라도가 내어냈단 말이에요. 무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은 뭐 바울이 설레발쳤다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래서 구분하고 싶은 건 베스도와 바울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베스도는요, 아마 25장 읽어보시면 정말 자꾸 설득이 돼요. 바울이 설레발친 것처럼. 이 베스도가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고 바울이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울이 상소를 했으니 난 어쩔 수 없어.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몇 번이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무죄다라고도 자꾸 얘기를 해요. 빌라도처럼.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저희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선택하자. 근데 그냥 뭘 선택하자? 뭘 선택하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상황상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선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나는 이 길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않아. 우리는 내 삶의 방법을 내가 하는 뭐 내 감정까지도 제가 행복은 선택하는 거란 말을 꽤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행복까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만나면 자주 묻는 게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았던 일 하나만 떠올리세요.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나빴던 일 하나 떠올리세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셨어요? 좋은 일이 생기게 선택하셨어요? 나쁜 일이 생기게, 여러분 누가 나쁜 일이 생기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기는 좀 해요. 여러분 이제 방학 숙제, 본방학도 방학 숙제가 있나요? 만약에 뭐 방학 숙제가 있다면 본방학 개학하기 전에 막 마음이 두렵겠죠? 왜요? 공부하지 않아서. 숙제하지 않아서.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한 거긴 해요. 여기 고3 끝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3 때 다 후회를 하죠. 그죠? 공부할 걸. 근데 그 나의 선택의 결과이긴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럼 다시 바울은 선택한 게 있었을까? 바울은 지금 뭐 되어 있어요? 구금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뭘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2년 동안. 게다가 이 2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만난 게 벨릭스 총독 한 명밖에 없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옥중서신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가이세라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은 발견되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때께 없어요. 2년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게 벨릭스를 몇 번 만났다밖에 없어요. 뭐 저건 있어요. 벨릭스가 친척들을 만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거예요. 동료들을.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만 막 만나서 뭐 진리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해서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크리스찬이 됐죠?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26절에 보면 돈 좀 얻을까 해서 그 불러낸 것도 돈 좀 얻을까 해서 불러낸 거다. 어찌 보면 열매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은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여기 있으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끝장났겠죠? 아니요.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 다시 그들 뭐 고린도나 그곳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로마로 갔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오지 막 에베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다시 못 볼 것 같다고. 이게 뭐 붙잡혀서든 아니든 안 붙잡혔더라도 바울은 로마로 갔다 스페인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에,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자식이었는데, 자식 중에서 고3, 고등학교 다니는 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철없는 아들, 막내 아들, 저만 걱정이 되시더래요. 실은요, 저희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되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 경제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핸드폰을 계속 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경제체제 안에 복속이 돼버려요. 실은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애를 만드는 이유는 계속 내가 끌어안고 내 거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부모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절대 학원에선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학원은 계속 나를 필요로 하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진짜 좋은 교사는 학교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정말 잘 배웠다고, 이제 선생님 없어도 될 것 같다고, 그런 아이를 만들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미 그 좋은 동역자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곳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그래서 편지를 안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내도 잘하고 있을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러면 어찌 보면 바울은 그래도 그 2년 동안 벨릭스 한 사람밖에 안 만났으니까 그의 인생은 틀린 게 아닙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벨릭스 한 사람 만났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이었을까요? 만나도 뻔히, 바울도 뻔히 알겠지,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2년 동안 아직 뭐하고 있는 짓인가? 하나님 저 왜 괜히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감옥에서 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 싶은 날 왜 여기에 보내셔서 나 왜 이 사람들만 만나고 있습니까? 그랬을까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돈 때문에 부르는 건데,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인데도 구금해 놓고 있는 건데도요, 제가 볼 때 바울은요 2년 동안 벨릭스한테 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신 건 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거야.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봐도요, 베스도 한 사람에게도 또 최선을 다해서 말해요. 저희가 다음부터 읽을 아그리빠 왕한테도요 최선을 다해서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해요. 저는요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천 명이든, 그가 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많은 사람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방학 때 가끔 수련회를 다니잖아요. 전 너무 속상한 게 가끔 어디 갔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저희 이제 12명밖에 못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면 속상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적어 속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전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 한올에서 그 훈련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권사님과 좀 제 롤에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서도, 아니면 아침기도도 마찬가지, 한 명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명이랑 한다고 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한 명이면 충분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으니까. 가끔 저희가 오해해요.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해요. 서울대에 가면 크게 쓰임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방대에 가면, 전문대에 가면 크게 쓰임받지 못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바울의 사명이 뭐였는가? 처음으로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간 도성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전해준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들과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뭐 여기 이방인들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요. 바울도 가까운 사람부터 전했어요. 바울도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이방인에게 먼저 간 거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그 동족에게 갔어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했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든 바울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잡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방향이 좀 더 좁혀졌어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삽질했을까?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속에 내가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갈 거야를, 그럼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삽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이 기회구나. 그 로마에게 가려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면 되는구나. 그 고민을 했던 게 아닐까. 바울은요, 정말로 그 상황에서 이걸 선택했던 거예요. 한 명을 만날 때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직장을 갖고 아니면 뭔가 했는데 내게 맡겨진 게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따지 뭐 하는 거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뭘 선택했냐면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또 내가 가는 방향까지도 실은 생각해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설교 때 가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막 검색을 해봤는데 뭐 틴나탄 스님이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더 가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와요 이게. 근데 톨스토이가 이 말을 더 그 전에 아마 누가 생각해도 철학자라면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사세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그 순간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말 돈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 벨릭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이번 내일부터라도 내가 이따위 일을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때 아니 좀 이따가 내가 이 유스를 왜 던져야 되나? 이거 던진다고 아시죠? 우리 교회 뭐 그렇다 크게 뭐 엄청난 걸 주지 않아요 선물 같은 거.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한번 던져보세요. 뭐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게 뭐든 내일부터 제가 맨날 우리 학생들에게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수학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준 시간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그의 누구든 어느 곳이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대단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솔직하자는 얘기했었잖아요.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서 요즘 보니까 무슨 음식점 중에도 어거스틴이 있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그죠? 미스터 어거스틴? 아 세인트 어거스틴. 오케이 세인트군요. 세인트가 저긴 거 알죠? ST부터 세인트예요. 성자란 뜻이고 쓰시거든요. 근데 전 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성스럽나요 맛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거스틴이라고 중세를 시작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자유는 있는데 어떤 자유밖에 없었냐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었대요. 미워하고 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자유밖에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교회가 멋있죠? 실은 바울이 대단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다 알아요.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솔직히 아시잖아요. 뭐가 옳은지 아는데 사랑이 좋다는 걸 아는데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난 아직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오늘 말씀 주면서 제일 많이 지운 말이 뭐냐면, 어렵죠, 힘들죠 라는 말을 계속 지웠어요. 제 마음속에도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아니야, 지워.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지? 아니야, 지워. 한 16번은 지운 것 같아요, 진짜. 자꾸 목사의 마음속에도 우리 크리스찬 한올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솔직하기. 근데 솔직할 때 제가 속지 않자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속는 거라 그랬어요? 난 할 수 없다는 거 속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난 최선을 다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 사단에게 속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또 어디서 속지 말기 또 있냐면, 그래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도 속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을 해도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근데 속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뜻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가 나를 끌어내리기도 한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 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고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게 한 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 숙제는 똑같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주에 와서 목사님, 아니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더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100만원을 받았어요. 기분 좋았겠죠? 너무너무 눈물 나는 100만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이 뭐였냐면, 갑자기 지난주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다 퇴근하실 시간에 저 일하느라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학교에 있어요. 그 목사님 찾아봐도 돼요? 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을, 그러니까 졸업생이에요. 26살짜리 졸업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는 애요. 그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오랜만이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실은 왜 왔냐면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장학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을 알아요. 그 친구 교회도 알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 어떻게 해? 그랬어요. 직장 어디 가졌는지 아니라 원래 직장을 가지려다가 아버지 영향이었는지 다시 부름을 받고 26인데 대학교 2학년이라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 희망 후원이라 그래서 장학금 있는 거 아시죠? 식사, 점심 그 후원한다 맞으면 올해 19명 많이 줄었죠. 그렇죠. 37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19명인데 얘가 그거 후원받은 3호인가 그래요. 세 번째예요, 얘가. 제가 기억에. 그 얘가 그때 차은혜 목사님 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실은 그 5만 원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급식비만이 아니라 그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뽑거든요. 근데 실은 갑자기 학교에서 어디 간다고 하는데 돈 내야 되잖아. 없잖아요. 그 5만 원 중에서 내고. 그래서 그 5만 원 때문에 학교에서 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조금 월급 조금, 쥐꼬리만 월급 받는데 자기도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모았대요. 100만 원을.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와, 그걸 만들어서 50만 원을 일단 한 명에게 딱 주기로 하고 그 선생님이, 목사님 이 50만 원은 얘처럼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례적인 건 줄 알았더니 목사님 다음 내년에는 또 갖고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자기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 가지러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실은 몰랐대요. 5만 원 받는 걸.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웃으면서 고맙다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실은 나도 가난한데 100만 원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누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상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소 억울하다는 거라 그랬죠, 그죠? 내가 생각한 것과 기준이 다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상소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막 뭐라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네가 뭘 하겠냐 그러는데 하나님께 상소해요.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저 인정하시죠? 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잖아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상소하며 살아가는 그 기준을 하늘에 두는 to be continued. 네 번째 공청회가 꽤 은혜로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단순해요. 여러분, 베스토처럼 어쩔 수 없다면서, 최선이었다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게 하던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이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뭔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든 조금 이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나 최선을 다할 거야. 사랑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게다가 여기 지금 여기 떨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학생들도 많고 특히 한올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뭐가 떨려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학생은 두렵고, 선생님은 어떤 학생을 만날까, 바뀌었나요? 학생은 어떤 담임을 만날까 두렵고, 담임 선생님은 어떤 학생을 만날까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것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부대에 갈까 두렵죠. 드디어 4월이면 가거든요, 울주영이가. 근데 두려워하지 마요. 이상한 데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특공대 가서 나 여기 왜 왔나. 여긴 어디 난 누구. 근데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곳에 보낼 리가 없어.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부딪힘 얘기하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어쩔 수 없었잖아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작은 선택 하나라도 선택합시다. 뭐 조금 있다가 나갈 때 그냥 막 갈 때 큐티책 하나 챙겨 가시는 거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막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큐티 한번 펴야겠는데 말씀 중에 이번 주 목요일에 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선택해보고, 예배도 선택해보고, 꼭 예배, 항상 저희는 선택하지 않고 예배 오라는 얘기 같아서,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선택해보는, 그것도 그 중에서도 뭘 선택하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물어봐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어떻게 더 좋은 건지. 여러분, 좀 이따 무조건 나가서 유술 던진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비전 부르려고 합니다. 비전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이 찬양이 이게 아마 2000년쯤에 나왔던, 99년인가? 그때 예수님에 나왔던 찬양 같아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놔두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실은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게 실은 예수원도나 그 청년들이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이 땅에
그때 이게 IMF 때 만들어진 찬양이었다. IMF 때 청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지금 청년들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IMF 때도.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막 자세한, 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이유가, 뭐가 되겠어? 막 그런 말을 듣던 청년들이 부른 찬양이에요. 아니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성적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찬양을요, 막 국악반주 나오거든요, 이거 원래. 국악반주 나오면서, 막 양악과 국악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갈 곳 없는 대학생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겠다고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베스도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단 한 명이라도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는지. 근데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만난 사람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는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길 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사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설레발이라고 하고 삽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 주셨으니 나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까지 할 거야.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을 좀 책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나 그렇게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런 거 있었는데, 나 지금 이거 해야겠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이번 주 그걸 선택할게요. 그 악지 없으시더라도 하나님 저 이번 한 주 그게 무엇이건 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멍하니 있는다고 깨닫게 되지 않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며 큐티하며 묵상하며 그럴 때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실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부딪힘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사랑받은 것은 그 열심히 모아 다시 후배들에게 흘려보낸 그 전도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임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입속에서 선택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최선을 다했어,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부딪힘이 왔음에도 그냥 내가 살던 그 삶의 태도에 안주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나눌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내 힘으로 못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바울에게 했듯이 얘기할 겁니다. 삽질하지 말라고, 나도 해봤다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가봤더니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봤더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명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한 그 희망 나눔이, 처음으로 그 나눔을 받았던 이가 나도 나누겠다고 그 놀라운 나눔이 시작이 된 것처럼 정말로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꿈꿨던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꿈꿨던 일들을 다시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풍성해진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졸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 주시고요.